아, 가이자.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큰 그림 그린 거예요. 저 애국심을 또 발휘하고자 확실하게 또 호날두 한번. 아, 오늘은 또 무슨 일이죠? 제가 항상 이 노트북이 와 있으면 좀 궁금해. 이게 좀 약간 불안해요, 사실. 혹시 과거 영상 중에 호날두랑 상대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. 아, 가이자. 호날두가 지금 고개 숙이고, 아.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이제 프리킥을 차네요. 사비 알론소 지나가고, 아, 호날두 산으로 차네요.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큰 그림 그린 거예요. 저 애국심을 또 발휘하고자 또 한번 확실하게 또 호날두 한번. 진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이거의 조원형 1대1 하는 거에서 이걸로 좀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선수 시절 때 이걸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. 이게 또 박스 바뀌에요 또. 타이밍 봐, 타이밍. 이 기가 막... 사실 이건 파울이 아니... 라고 할 수 없죠. 호날두... I'm sorry. 광저우 헝다에서 선수로서 뛰고 있을 때 중국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왔었어요. 제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나갔을 때 마주쳤던 선수가 크리스티안 호날두, 사비 알론소, 웨스트 웨질. 이 세 선수랑 저랑 이제 많이 부딪혔거든요. 이건 뭐 비하인드인데 경기 전에 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. 공격수와 이쪽 수비수랑 제가 한 두 번 쳐다봤어요. 호날두는 아예 눈길 한 번 안 주죠.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? 떨었다는 거죠. 아, 죄송합니다. 이것도 호날두도 좀 잘못했어요. 이제 좀 헛다리를 하려면 좀 멀리서 해야 되잖아요. 가까이 딱 붙어있는데 하면 되냐고요. 헛다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 동시에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. 제가 이거 안 들어갔어도 저한테 뺏겼어요, 이거는. 보셨어요? 아, 그런 거는 좀 보지 마세요. 그냥 순간만 딱 보세요. 딱 지난 한 2, 3분 후에 막까지만. 근데 전반 때도 제가 교체돼 아웃됐어요. 자, 호날두 뭐 잘하긴 하죠. 인정해야죠. 인정할 거는 실력은 인정해야죠. 예, 근데 제가 또 태클 들어간 이후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국위선양했죠, 제가 확실하게. 호날두 선수가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1대1 한번 대결 신청. 가야 돼, 와우! 아, 죄송합니다. 네. 1대1 신청 한번 해보고 싶네요. 1대1을 만약에 호날두 선수랑 하잖아요. 전 호날두가 첫 번째로 어디로 칠 줄 알아요. 호날두는 무조건 저의 오른쪽으로 칠 거예요. 치고 나와도 왼발 슈팅을 할 거라고 저는 딱 확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거에서 여기서 반대로 갈 것까지 생각은 하죠. 땅땅땅 그럼 벌써 지나갔겠지? 그럼 끝났네. 골키퍼한테 1대1 맡겨야 되네.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쪽 이탈리아 쪽으로, 유벤투스 쪽으로 한번 1대1 해보고 싶다고. 어디 한국의 조언이라는 애가. 네, 이거의 조언이요.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감동과 재미와 또 정말 즐거운 영상 콘텐츠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호날두와 1대1하는 그날까지 가야 돼! 와우! 와우! 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이름의 응원이. 짜웬시라는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막 조엔시와 막 이러면서 막 조엔시발? 무슨 소리예요?